네, 금융권과 은행권이 금리나 요구권에 대한 운영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금 착수했다고 하는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, 김종욱 기자. 네, 금리나 요구권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뭐 취업을 하거나 네. 승진하거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이렇게 신용 상태가 좀 개선이 됐을 때 은행의 대출 금리를 좀 내려달라 네.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권리인데요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대출 이자가 2%이고 최근에 과장해서 부장으로 승진했다라고 네. 하면 하거나 이제 연봉이 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하면 은행에 이제 내 신용도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나에 더 믿을 수 있지. 그러니까 좀 금리 좀 인하해줘, 깎아줘 이렇게 네, 얘기할 네. 수 있는 권리인데요. 아마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 계약서에는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. 이게 작년부터 이제 무조건 넣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. 네. 근데 아마 꼼꼼히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고 또 은행도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하지 않으니까 이 제도 자체를 인지하고 실제 또 이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 금융 당국이 이제 먼저 나서서 은행들과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TF를 꾸리게 됐고요. 이 TF에서는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기로 했습니다. 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자 신용 점수 재측정에 따른 결과가 금리에 즉각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. 또 기존에는 은행별로 이제 좀 제각각이었던 신청 요건 그리고 심사 수용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겠다. 이런 방안을 좀 두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도를 좀 안내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저도 소상공인이었던 시절이 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대출을 여기저기 좀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제 이런 그 금리나 요구권을 알게 돼서 알아봤더니 은행마다 또 다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이런 배경들 저랑 비슷한 상황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. 성준 기자 어떻습니까? 네. 뭐 알아보시고 금리나 요건을 실제 써보신 적은 없나요? 요청했는데 네. 신용도가 저는 올랐다 생각했는데 네.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. 그렇죠. 네. 바로 그 부분이 그런 네. 부분이 많은 소비자들이 맞아요. 금리나 요건을 쉽게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맞아요.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내가 네. 뭐 그 승진을 하긴 했는데 네. 이 정도로 될까? 뭐 연봉이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이 정도로 될까? 이게 네. 명확하게 기준이 어떻게 되면은 뭐 된다 이런 게 없으니까 네. 네.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, 할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맞아요. 에이 하지 말지 뭐 이렇게 되는 맞아요, 경우가 맞아요. 아,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인하된 데를 얼마나 되겠어 생각도 했었고요. 네, 네 맞습니다. 네. 이 신용 점수가 올라서 여러 은행의 금리나 요구를 했을 때 네. 은행마다 뭐 수용을 해줄지 안 해줄지 혹은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 폭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도 명확하지 않고 다 네, 네.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또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그 금리 인하 요구하는 절차와 또 수용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이 지금 뭐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네. 부분들도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왔기 때문에 네. 당국에서도 좀 개선을 추진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신용 요건 또 수용 기준 이런 것 통일된다면 자 우리가 어떤 걸 좀 기대할 수 있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. 이하리 기자. 네. 먼저 심사 수용 기준이 통일이 되니까 조금 더 이런 이용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또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용자들의 신뢰를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고요. 네. 두 번째는 앞서 성주영 기자가 설명한 그런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거나 잘못 이용을 하고 있었다라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지게 되니까 네, 네. 혼란스러웠던 이용자들은 본인의 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볼 네.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후에 이제 편의성 측면에서도 인터넷 은행들처럼 5대 시중 은행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대면 방법을 좀 증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일전에는 원래 지점 방문과 사전 상담이 시중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필수였는데 지금은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신청뿐 아니라 이제 결과 통보라든지 뭐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접수를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.